토끼는 당근밭에 가고 싶고 개구리는 연못에 가고 싶습니다. 벽이 되는 수풀이 불쑥 튀어나오는 이 들판에서 누가 먼저 도착할까요? 쿼리도 주니어입니다. 먼저 수풀 16개를 반씩 나누세요. 그리고 개구리와 토끼 또는 고양이와 다람쥐마를 준비해서 출발점에 놓습니다. 상자의 테두리에는 여기가 어느 동물의 출발점인지가 나와 있어요.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 동물이 가고 싶어하는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. 자기 차례가 되면 말을 전후좌우로 한 칸 움직이거나 수풀을 놓을 수 있습니다. 둘 중 하나를 하고 차례를 마치며 교대로 게임을 진행하세요. 게임의 목적은 자신의 말을 맞은편 끝에 보내는 겁니다. 수풀은 두 칸에 딱 맞게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. 한 번 놓은 수풀은 움직일 수 없으며 지나갈 수 없는 벽입니다. 가지고 있는 수풀을 다 사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풀을 놓지 못하고 이동만 하게 됩니다. 상대가 이길 수 없게 수풀로 길을 다 막으면 발치기입니다. 이 규칙을 이용하면 상대가 알아도 막을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동은 전후 좌우로 한 칸씩 할 수 있습니다. 대각선은 갈 수 없습니다. 상대와 같은 칸에 들어갈 경우 들어온 방향으로 한 칸 더 이동합니다. 상대의 말을 넘어서 이동해야 하는데 그 뒤에 수풀이 있다면 대신 수풀을 박차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. 결과적으로는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셈입니다. 자신의 목적지가 되는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면 승리합니다. 쿼리도 주니어는 3명 또는 4명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. 3명이 할 때는 각자 수풀을 5개씩, 4명이 할 때는 각자 수풀을 4개씩 가지고 시작합니다. 여기까지 쿼리도 주니어였습니다.